자, 오늘은 바뀝니다. 원디 아이템들이 많이 미리 템 같은 거를 같이 고민해보고 나오면 바로 할 수 있게. 물론 여러분, 제가 이렇게 템을 정해놓는다고 해서 그것만 쓰진 않을 거예요. 왜냐면 바뀌겠지 당연히. 왜냐면 저보다 생각이 좋은 사람이 있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더 좋은 아이템을 내겠지만, 이제 저희는 맛보기를 미리 예습 느낌으로다가 원디 아이템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오늘 할 컨텐츠는 딱 그거예요. 템트리를 챔피언마다 하나씩 정해놓자. 신화 아이템이 이렇게 바뀌었어요. 돌풍은 그대로 이제 신화 아이템이고, 크라켄이랑 최각궁이 싸졌죠? 구인저도 옛날처럼 주문력이랑 공격력이 붙어가지고 되게 괜찮아졌거든요? 스태틱이 생겼습니다. 스태틱 보시면 절정야살이 꽂혀져 있어가지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, 개인적으로는. 그래서 저는 막말로 원딜러들이 이 템을 선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 절정야살이 꽂혀져 있는 것부터 미니어 먹기가 쉽잖아요.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스태틱이 12명까지 튀는 걸로 알거든요? 보시면 이게 12마리까지 튀거든요? 왜 12마리 안 튀지? 레벨비래요? 아. 오, 지린다. 하여튼 이제 스태틱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. 좀 더 바뀐 걸 보자면, 온기가 필요하다는 도끼가 1000원이었는데 800원이 됐고, 유령 무기도 200원이 비싸지고 이렇게 조합식이 바뀌고, 고속 연사포도 이제 AD가 붙어있습니다. 공속은 좀 내려갔고, 루난도 조금 살짝 비싸졌어요. 200원, 2600원이었는데 원딜 템들이 보통 다 2600원부터 살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다 바뀌어서 2800원으로 올라갔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피바라기에는 이제 방어막이 없어요. 내가 피가 50% 이상인가? 그럴 때 공격력이 추가로 붙는 아이템이 됐습니다. 지금 보시면 공격력 278인데 피가 이렇게 달면 238까지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? 피가 차면 달비 278. 이게 피가 일정하게 많으면 공격력이 올라가는 걸로 바뀌었고, 철각궁도 좀 싸졌습니다. 철각궁에 절정야살이 없어졌고.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원딜이 좀 폭이 넓어진 게, 여러분, 철각궁이 신화 아이템에서 내려온 거는 너무 좋아요. 왜냐면 어느 원딜이든 방어막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, 스테라가 갈 순 없는데 불멸의 철각궁을 가가지고 이제 솔직히 이 방어막을 얻는 게 좀 커요.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철각궁이 메인인 것 같아요. 방어막이 있다는 거 자체가 너무 크잖아요. 피바라기 대신에 이제 철각궁을 좀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방템으로 많이 쓸 것 같아요. 좀 애매했는데 좀 괜찮아진 듯. 나보리는 똑같은 효과가 있고, 이제 무한의 대검도 효과가 똑같대요. 뭐 어느 정도는 돌풍도 똑같고. 나중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건 또 이 수치가 좀 이상한 것도 있어가지고. 이제 원딜은 원딜이 아니에요. AP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지금 이 크라켄도 이제 보면 마법 피해로 이 데미지가 들어가고, 이제 우리 팀 오레이디다 싶으면 좀 선택지가 많아졌어. 이제 칼리스타도 AP도 들어가고, 베인 W도 AP 데미지야. 칼리스타도 좀 이제 많이 괜찮아질 것 같아. 이제 원딜은 AP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. 폭이 많이 넓어진 패치가 되면 제 생각엔. 자, AP 템만 갑니다. 환영합니다. 데미지 잘 봐요. 찍히는 데미지 봐야 돼요. 한 스택 이 정도만 쌓아놓고. 보이죠? 900 따는 거. 데미지가 겁나 세지. 칼리 진짜 AP 가도 됨. 1200이 맞거든 이렇게. 진짜 AD보다 더 셀 수 있어. 템트리 한 명씩 다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. 지는 폭발, 무대 먼저 가야 되나? 폭발이 먼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. 연사포 이런 느낌으로. 피바라기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. 공격력 뻥튀기 돼가지고 선택지가 진짜 넓어졌죠. 피바라기를 먼저 가면 공격력 뻥튀기가 더 많이 되나? 연사포 스태틱 이렇게 가면 안 돼? 스태틱으로 가도 되네. 어차피 연사포에 AD 붙어 있으니까. 깔. 무대? 피바. 이거 세 개만 사보자. 와, 근데 진 뻥튀기 좀 많이 되긴 하네. 이게 피바가 공민적 뻥튀기가 되니까. 공격력 30 내려가네. 만약에 지금 50% 이상이면 30 올라가. 이거 괜찮은데? 아, 진 AD 존나 세다. 724까지 올라갔는데? 14레벨인데? 870? 영역 발면? 929?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? 야, 나 화염용 4개만 먹어볼게. 와, 1003이야. 난 이 수치 처음 봐, 롤하면서. 1028에다가 바로 먹으면 몇인데? 1054? 와, 진짜 세다. 상대방한테 바뀔 거 생각하니까 존나 셀 것 같은데. 근데 이거 지금 공격력 20이 추가가 되는 건가? 무한의 대검 신화급 아이템 패시브가 다른 아이템 살 때마다 공격력 5밖에 추가가 안 돼? 아, 5는 좀 아쉬운데? 하여튼 진은 이렇게 정해놓읍시다. 진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? 뭐 중간에 스티틱 말고 뭐 꼭 스티틱이 아니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. 이즈리얼은 쓰레기가 되는 건가 그러면? 내가 알기로는 트포가
200원이 싸져가지고. 맞아, 드락사르도 좀 바뀐 게 여러분 무적이 있어. 맞아, 그앤처럼 면역 상태가 되더라고. 드락사르도 나쁘지 않긴 한데 이즈리언. 이즈리언은 정수가고 똑같이 가면 되려나? 만화문에 그냥 이즈는 템트리 똑같이 가면 될 것 같은데? 다를 거 없어. 그냥 트포가 좀 싸졌다? 심파자는 모르겠고 그냥 이즈는 똑같은. 싸지고 스탯이 올라갔어요 트포가. 그래서 이즈리언은 트포 괜찮아. 이즈리얼 스태틱이요? 근데 진짜 이즈리얼 옛날에 피바라기 스태틱 가던 시절이 있어요. 이즈리얼이 선 스태틱 가고 피바라기 갈 수도 있어. 아 진짜 이건 나 진지해. 선 스태틱 가고 피바라기 간 다음에 무대 가는 이즈리얼? 이거 못 막습니다. 카이가는 AD를 어떻게 가야 하나 라고 이제 고민을 해봅시다. 근데 꼭 AD를 가야 되나 카이사가? 그냥 하이브리드로 맨날 가도 될 것 같긴 한데. 얘도 그냥 선 폭발에다가 구인수를 2코에 올리고 11렙 기준으로 폭발 3,000원이니까 6,200원이면 사이사 2코고 보란검을 사고 레벨을 11로 기준을 잡고 이걸 사면 AQ 진화가 되나? 되네? 신발이 있다고 가정하면 E 진화가 되나? 15포에다가 단검 3개 사면 되지. 안 되네. 8포가 모질라네. 그럼 신발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신발에다가 이거 두 개 나오고도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가면 두 개 진화가 되거든? 이게 신발이라 가정하자. 이게 신발이라고 가정하고 큐진화를 못하네. 이렇게 가면 여기서 지금 AD가 48이니까 원래 도란검 있다 가정하고 56이 모자라는데 이 56을 여기서 그냥 크라켄으로 채울 56인 AD 템이 없는데? 여기서 뭐 레벨이 더 높아져서 한 13레벨 가정하고 40이 필요하네. 40이면? 크라켄이 이번에 마법 피해로 바뀌었으니까 이거 그래도 1 모질라네? 뭐 14레벨이면 다 되나? 이러면 다 되네? 징수? 징수보다 크라켄이 나을 수 있어. 요번에 크라켄이 고정 데미지가 아니라 마법 피해로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나오면 셀 것 같은데? 아 나는 원딜들이 이렇게 포칼을 선으로 많이 갈 것 같지? 난 무조건 포칼 선으로 갈 것 같은데? 이렇게 하면 별론가?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좀 자유롭게 가면 안 되나? 이지나 좀 나중에 천천히 하고. 폭발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한 대 턱 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? 이제 이렇게 이속이 올라. 근데 난 이 이속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원딜한테. 완전 기발이잖아 이거. 기발이랑 같이 들면 개빠른 거 아닙니까? 와 개빠르네. 중첩되네. 방금 보니까 폭발로 빨라지고 후에 이 기미남으로 빨라지네. 버티 봤죠? 더 빨라지는 거 맞잖아. 아까보다 훨씬 빠른 거지. 이거 괜찮은데? 기발 AP 계수 높아가지고 생각보다 피업도 잘 될 거고. 저는 일단 이거 고려해보겠습니다. 나오자마자 해볼 거야. 폭발, 부인수, 레이저, 후에는 자유롭게. AD 필요하면 AD 탱 가고, 아니면 AP 탱 가고. 근데 난 진이 되게 좋아 보이네. 진 떡상할 수도. 진 신발 이거 가고. 폭발, 무대, 연사포, 스태틱, 피바라기. 유치아키오 가정하면 나쁘지 않고 친 아펠리 무대랑 돌풍이랑 같이 못 가네. 이제 돌풍을 가면 무대를 포기해야 되네. 무대를 포기한 아펠리오스? 난 안 해. 무대 포기할 바에는 안 한다는 마인드고요. 일단 무대부터 가. 우리는 무대 가고 루난 간 다음에 루난의 스태틱 어떤데? 루난의 스태틱에 피바 최각봉 이렇게 가던가. 1코어 가고 일단 루나는 가야 돼. 루나네 마법 데미지가 무기기 때문에 이제 앞에는 마법 데미지 붙으면 나쁠 거 없단 말이야. 와 앞에 데미지 존나 세다. 이거 맞아? 공격력 템 별로 안 샀는데 데미지 이렇게 나오네. 아 근데 앞에는 이렇게 가도 되겠다. 돌풍 필요 없을 듯? 그냥 무대 분한 가면 될 것 같은데? 스태틱에 데미지도 있고 심지어. 아 근데 무대에 절정화살이 없어가지고 스태틱을 먼저 가고 무대를 갈 수도 있겠다. 이렇게.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일단 원딜은 이 부조리한 이 밑에 아이템들이 참 안 나오면 불편해요. 이게 돈이 안 돼가지고.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롱소드를 살 때 있잖아. 절정화살은 그런 게 커버가 되거든. 그냥 선템을 이렇게 사면 너무 약한가? 근데 안 약할 것 같은데? AD가 몇이야 이거? 45잖아.
꼭 스태틱에 꽂힐 필요는 없긴 한데 아니면 뭐 아펠도 그냥 선폭발에 무대 간 다음에 루나 이렇게 가도 돼. 이게 스태틱이 굳이 안 가도 돼. 아펠도 그러니까 이 폭발에 빨라지는 게 있잖아. 이게 은근 큰 게 은근 보조기 용도로도 좋아서 이게 빨라지는 게 많이 빨라져서 일단 고려해봅시다. 선 무대에 꼭 갈 필요 없을 수도 가도 되고 선 폭발이나 스태틱 간 후 가도 상관없을 듯. 3이라는 이제 드락사르를 가도 될 듯? 드락사르가 형들 좀 바뀌어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면요 은신이 아니라 1.5초 동안 무적이에요. 존나 사기 아닌가 3이라한테? 계속 터지진 않아. 쿨타임이 10초라서 그래도 이 1.5초가 좀 클 것 같긴 한데. 그러면 3이라는 이제 철각궁이 신화가 아니니까 톱날 올리고 철각궁 가고 드락사르 가면 좋을 듯?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? 드락사르가 영사 풀스택이면 6초예요? 나쁘지 않은데요? 진짜 3이라 영사 들고 영사가 뭐냐면 이제 아이템 쿨 줄어주는 건데 영사 들고 6초마다 쿨타임 돌린 3이라 이거 진짜 못 막는다? 그 다음 뭘 가야 되지? 피바라기 나쁘지 않네. 피바라기 공격력 많이 올라가잖아. 징수나 도미닉이나 피바라기 징수 가고 피바 가도 되지? 피바 가면 379? 잠시만 상대방 죽여볼게. 오. 오. 아, 오, 개신기해. 궁 쓰면서 인신되는 거 봐. 3이라가 궁을 쓰면 끊어야 되는데 못 끊는 거 아니야? 그렇게 따지면? 날 지정을 못해. 저 1.5초 동안 날 지정을 못해 그냥. 내가 클릭이 안 되는 거야. 광역기를 써서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까지 나도 모르겠고 지정 불가인데 도트 되면 또 입을 수 있지 그지? 나도 그것까지 도트 되면까지는 모르겠고 맞아 나도 안 써봐서 모르겠어. 근데 징크스는 되게 심플한데? 징크스 그냥 선폭발 가면 그만 아닙니까? 선폭발 가고 무대 가면 되잖아. 공속도 안 딸릴 것 같은데? 선 스태틱도 나쁘지 않아 그지? 이 정도면 올려. 선 스태틱도 나쁘지 않을 수도. 스태틱이 어쨌든 간에 절정화살 갖고 있으니까. 아니 근데 또 스태틱에 꽂힐 필요가 없긴 해. 옛날 사람들이 좀 스태틱하고 BF 간에 꽂히는데 이 스태틱이 이 튀기는 다다다닥 하고 하는 데미지가 그렇게 세지도 않고 어차피 락을 잘 되니까 징크스 같은 경우는 굳이 안 가도 될 듯? 얘는?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탱가가지고 이속 한번 얻어가지고 이렇게 파이팅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징크스는 효과 좋을 것 같은데 거리 볼일이. 솔직히 스태틱 안 가도 돼. 눈 안 가는 게 더 효율 좀 여기서. 내 생각에 솔직히 피바라기도 좋은데 나는 안전하게 암살자 있으면 여기서 철각궁 가는 게 맞다고. 뭐.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여기서 탱커 없으면 그냥 여기서 이제 피바라기를 딱 가면 완벽하지. 폭발, 무대, 눈안, 철각궁, 피바, 5월, 도미니. 이게 맞아. 근데 캡틀은 스태틱 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캡틀은 스태틱 가고 Q 한번 살락 쓰면 라클 되는 거 아닙니까? 캡틀 스태틱 무대 폭발 이렇게 가면 안 돼? 오, 좀 괜찮을 것 같은데? 아 이 시야가 안 보이면 스태틱이 안 터지네 뒤에까지. 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징크스랑 다르게 이러고 무대 가고 폭발 이렇게 가버리면 나쁘지 않네. 왜냐면 캐틀 할 때마다 이 원거리 미니언 지우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생각했는데 폭발을 사면 그 원거리 미니언이 한 대 친 다음에 Q를 한 대 탁 쏴버리면 딱 괜찮을 것 같아. 이러고 Q 쓰면 이제 뒤에 라인 클리어되고 난 정했다. 선 스태틱과 무대, 폭발, 철각궁. 난 이제 철각궁이 좀 중요해진 것 같아. 아까도 말했지만 핵심이 이거야. 철각궁이 생각보다 많이 써졌다. 루시안은 뭔 생각해야 돼? 루시안이 원래 돌풍이나 크라켄에 갔었는데 마블이 10 쓰레기 같은데? 이젠 치명타 40% 이상이 아니어도 기본 공격 시 스킬 쿨타임의 12%가 감소합니다. 나보리를 선으로 가기에는 왜 안 좋냐면요 그게 없어. 어택 스피드. 어택 스피드가 없어서 너무 별로 같아. 아니면 트포 루시안 괜찮을 수도? 트포랑 크라켄 가면 안 돼? 트포 크라켄 같이 가도 6천 얼마밖에 안 하는데? 트포 나쁘지 않아 루시안이. 루시안 진짜 나쁠 거 없는데 트포. 트포 크라켄 스태틱
오 이거 괜찮은데? 이거 나쁘지 않으셔도 나 이거 해봐야겠다. 이거 좀 괜찮을 수 있어. 11도 스틱틱 무대 11은 일단 스틱틱 무대 나쁘지 않아. 그냥 라클 뒤지게 잘 됐듯. 근데 나는 11가 깡 공격력 높아야 된다 생각해서 폭갈보다 피바가 맞아. 피바 폭갈 이렇게 가는 게 맞아. 11은 깡 AD가 높아야 좋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폭갈을 빨리 갈 필요가 없어. 그 다음에 뭐 철각폰 가든지. 11은 진짜 괜찮을 수도 있어. 애쉬 뭐 가야 되지? 폭갈 가고 무대 가면 존나 셀 것 같은데. 폭갈 무대 누난 철각공 어떻게 막을 건데? 오 이속 빨라지는 거 봐. 괜찮은데? 바루스 일단 바루스 씹 구인수 가야지. 바루스 죽어도 구인수. 바루스 성구인수 가도 존나 쎔. 아 얘 그냥 AP 가도 될 것 같은데? 구인수 내셔 가도 왜 이렇게 쎌 것 같지? 아니면 누난 가도 돼. 이렇게만 올리도 존나 쎌 것 같은데? 코그모 또 구인수 누난 철각궁 가는 게 나을 듯? 아니면 중간에 AP 부족하면 내셔 가고 제리. 어? 제리 뭐가? 제리가 진짜 갈 게 없네. 철각궁 누난 무대 이렇게 가도 될라나? 제리는 루난 가야 돼. 루난에 마법피 바뀌어가지고 좋아요. 제리 2스킬도 마법피인데 제리 특포 루난 철각궁 가도 되겠다. 일단 특포 싸진 게 존나 마음에 들고 성능도 올라갔고. 트위치는 얘는 스틱틱 무대 가도 돼. 아니 무대에 루난 가도 되고. 아 트위치 AP로도 또 될 듯? 선 구인수 네이셔 그냥 여기서 AP템? 그때 먼저 가야겠다. 어 좀 많이 박히네. 좀 괜찮을 듯? 그냥 AP는 이렇게 탱 가고 AD 탱 간다 가정하면. 아 이거 진짜 낭만이 있다 템트리. 이거 진짜 옛날에 많이 갔었는데. 어 이것도 좀 괜찮은데? 미포도 워낙 무대가 좋은 캐릭터라. 옛날에 미포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그냥 무대를 갔던 시절이 있거든요. 깡 무대. 아니 미포도 깡 데미지 세가지고 그냥 무대에 올리고 스틱틱 키바 철각궁 이렇게 가도 될 듯? 다야는 다야가 나보리를 갔던 캐릭터인데 크라켄 나보리 스태틱? 원래 뭐 자야는 인피를 안 갔으니까. 나보리 1코어는 진짜 별로임. 일단 나보리 1코어로 가는 건 롤 못하는 거야. 라고 하고 이제 나중에 나보리 메타하면 어떡하냐. 자야가 꼭 돌풍을 안 가가지고 상관없을 것 같아요. 돌풍이랑 크라킨 같이 가는 것도 상상해봤는데 별로 같고. 자야는 이렇게 하면 됐지? 이렇게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네, 나 이제 루나도 좀 좋아질 것 같은데. 루나네 이제 튀기면 마법 데미지 들어가서. 스태틱 아이템이 되게 좋아요. 절정화살 이거 두 개. 어? 근데 돌풍 지금 보니까 절정의 화살이 없어졌네? 아, 돌풍이게 쓰레기 같지? 이 스펙 가지고 돌풍을 누가 가지? 베인은 AD템 구인수 가도 될 땐요? 베인도 AP가 붙어서 선구인수 간 다음에 여기서 AD를 갈지 AP를 갈지 정하면 될 것 같아요. 내셔 마체 균열 이렇게도 좋을 수도 있음. 내 구인수 포기 못해 나는. 뭐 적어도 괜찮아. 난 균열도 되게 좋다고 봐. 근데 저렇게 가면 너무 AP고 선 구인수 가고 상황에 따라서 꺾는 거지. AD 갈 거면 여기서 구인수 가고 폭갈에 철각공이나 크라켄으로 꺾고 AP 갈 거면 선 구인수에 내셔 조냐나 뭐 AP템 안전한 거 더 가는 거고. 베인 뭐 스태틱도 나쁘지 않아. 뭐 아니면 선 구인수 에쇼? 누난 조냐 이것도 괜찮다고. 다음에 칼리스타. 칼리스타도 선 구인수 가고 베인처럼 템 선택하면 돼. 얘도 AP나 AD 둘 다 가능해서 상관없을 듯. 네,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네요.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미리 정리는 해놨습니다. 정리는 해놨고요. Yeah.